쉽게 하세요. 조리 시간은 짧고 조리 과정도 단순하게, 편리하게 눈금도 있죠. 건강하게 하세요. 무습은 저유분 요리로 재료의 영양은 지켜줘야 몸도 좋아해요. 절감하세요. 짧은 조리 시간과 약불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저습은 저유분 요리로 조리하니까 물도 기름도 절감. 맛있게 하세요. 재료의 맛을 살려주니까 맛은 기본. 더 놀랄만한 사실, 겹수보다 중요한 두께. 3.5mm 두께의 합리적인 소재 구성으로 내구성과 열 효율이 강력하다는 것. 인체 친화적인 고급 소재 316 스테인레스를 구성 상품 전체에 사용했다는 것. 더 기쁜 사실은 평생 제이엄마 AS의 착한 가격이라는 것. 꼭 필요한 것만 모은 실속 구성. 이제 진짜로 바꿀 때. 쉽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절감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모든 행복함은 오직 메디쿡에서. 나물도 삶지 말고 저수분으로 아토미 메디쿡 하세요. 영양을 지키는 아토미 메디쿡 요리. 저수분 시금치 나물 무쳐볼까요? 고고! 레시피 확인! 다진 마늘, 다진 파,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아토미 메디쿡에 약간의 물과 시금치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15초에서 30초간 9단에서 익혀주세요. 시금치에 물기가 남아있다면 물은 넣지 않아도 된답니다. 솔솔 시금치 향기가 나고 김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과감히 꺼주고 잘 데쳐졌네요. 자, 이제 시금치를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짠 후 양념장에 묻혀내면 끝! 콩나물도 묻혀볼까요? 레시피 확인!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소금,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콩나물에 물기가 없다면 아토미 메디쿡에 약간의 물과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9단에서 2분에서 3분간 익혀주세요. 콩나물 향기가 나고 김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고 젓가락으로 저어 한김 식힌 후 바로 양념장 투하! 조물조물 묻혀내면 끝! 데칠 때 버리게 되는 물속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지켜주는 아토미 메디쿡! 건강하게 저수분 데침 요리도 문제없죠? 이지앤 헬시 아토미 메디쿡!